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뭔 조건? 절 존중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아직은 49이지. 어찌게 존중해줘? 직원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절 사장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이운이 제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비로서 체면 설 수 있게 야단치지 말아주십시오. 장인들은께 야단 맞을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자식들 앞에 얼굴 들 수가 없습니다. 구경했어! 아까 문 열어! 사장으로 애비로 존중해주면 되는기요? 하나 더 있습니다. 통장 주십시오. 제 월급 제가 직접 받고 싶습니다. 통장을 줘? 저도 한 집안의 가장인데 제 월급으로 제 살림 직접 하고 싶습니다. 천이 엄마한테 생활비도 주고 애들 용돈도 제가 직접 주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죽으라 일했는데 제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라도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만약 통장을 안 주시면 안 주시면 집 나가겠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겠습니다. 시방 날 협박하는겨? 이런 썩을! 통장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당장 갖고 나가. 네가 내 까떼기 비켜 먹으니 나는 똑같은 줄 알아. 사람이 말이야. 지금까지 너네 아버지, 너희 동생들 목댁 내 손에 살아놓고 통장을 내려봐. 당장 갖고 나가. 어? 왜 누워? 저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미쳤어? 아버지, 여기요. 나와. 당신 혼자 결정할 일 아니야. 나랑 얘기해. 나가 빨려! 이것들이 짜고 내 앞에서 쇼하는 게야! 어? 이런 썩을! 서울대 법대나 나온 사람이 왜 그래, 진짜?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 아버지가 알아서 다 불려주실 텐데 뭐하러 통장을 달래? 이대로 집 나가면 우리만 손해야. 운이 보니까 이미 공부는 텄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 가르쳐서 회사 물려주면 좋잖아. 몇 년만 참으면 되는데 이렇게 깽판치면 어쩌라고. 끊게. 회사 운이한테 안 물려줘. 왜 안 물려줘? 장인어른 항상 천암택한테 아들 낳으라고. 그게 뭔 뜻인지 몰라? 나 혼자 청춘 바치고 뼈를 갈아묻었어. 넌 헛짓거리 안 해. 앞으로 무슨 일 있어도 내 권리 찾을 거고 그게 안 되면 뭔 짓이라도 할 거야. 어, 바다야. 아, 알바하는 중이야. 언제 시간인데? 얘기 좀 하려고. 내일? 그래, 내일 보자 그럼. 어디냐?
알바 중. 지서방은 못 일어나. 밤새 끙끙 앓았어. 집구석 홀라당 뒤집어 놓고 뭘 잘했다고 통장을 내놓으래? 아버지 욕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욕해? 그렇다는 말도 못하니? 애들 앞에서 지서방 흉보지 말어. 욕도 하지 말고. 엄마, 아버지 죽 좀 써주세요.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죽도 써주고. 그래야 부부죠. 쬐끔한 게. 쬐끔해도 알 건 다 알아. 사장님 오늘 출근 못 하신대요. 몸이 안 좋으신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힘이 없으시던데. 한 번도 이런 적 없는데. 약을 먹어도 힘들었어요. 좀 센 약을 주시면. 증상은 전하고 비슷한가요? 잠도 못 자겠고 체한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요즘은 한 번씩 울컥 뜨거운 게 올라오고 차 타고 가다가도 어딘가 확 들이받고 싶고요. 이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하고도 다르거든요. 이 화병은 마음의 암이나 한 가지예요. 장인 어른이랑 지금도 같이 사세요? 예. 그리고 자꾸만 껄떡대요. 먹어든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예, 분가하시고 회사도 옮기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처지가 못 돼서요. 장인 어른이 고맙고 좋은 사람이면서도 밉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미워하는 나 자신이 또 싫고 이게 탈출구 없이 반복되는 양가 감정이거든요. 표현 못하고 꾹꾹 눌러놓으니 화병 날 수밖에요. 약 좀 드시면서 당분간이라도 대면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너까지 왜 이래? 둘이 짱겨?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지서방 저렇게 부려먹어놓고 회사는 차은이한테 물려주실 거라면서요. 지금까지 생고생한 지서방은 뭐고 은희는 뭐예요? 내 재산이요. 내가 누구한테 주든 내 맘이라고. 네가 뭔데 갖다 붙어야. 아유 외로워. 아버지 저 지금까지 아버지 뜻대로 다 했어요. 결혼도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고요. 그게 부냐? 내가 그때 머리채 끌고 오지 않았으면 그 날날이 양아치하고 살면서 우리 집 재산 몽땅 말아먹었을 끼야. 천이 운이도 지애비가 서울대나 나왔으니까 저 정도 똘망똘망하지. 그런 쌍부식한 놈의 애비였으면 어떤 그지 발사기에 나왔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씨가 중요한 기여. 내가 왜 지서방 17살 때선 딱 찍은 줄 알아? 어디서 감히 중학교 중퇴에 짜장면 배달놈을 오죽하면 그들은 짜장면을 안 시켜 먹었어? 중퇴 아니고 고퇴요.
고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집안 사정 때문에. 그 고태란 말도 있어? 처음 들어보는디. 어쨌거나 비교나 뒤야 서울대 법대하고 이제 와서 그게 원망스러워? 이 회사 만든 건 아버지지만 지금 그만큼 탄탄하게 키운 건 지서방이에요. 지서방 말대로 통장도 주시고 회사도 물려주세요. 내가 왜 재산도 안 넘기고 통장도 움켜쥐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요. 지서방 딸만 먹을 게니. 아버지가 기운이 있어야 널 지킬 거 아니여. 지서방이 어리숙순박해 보여도 서울대 법대요. 나도 딸려 죽었는디 젊은데도 때리신 너는 어린 짝도 없다. 남자 맘 똑같은 기여. 지가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것도 아닌디 시중에 돈 지어주면 딸 맘 안 먹겠남? 무지게 생각혀. 그렇다면 네가 살갑기를 해야 지혜롭기를 해야 너 딴 네 엄마여. 나 때는 이러고 사는가 보다 포기하고 살았지만 시대가 달러. 지서방한테 날개 달아주면 바로 날아갈게요. 지서방 날아가면 못 줄게요. 너 혼자 애들 데리고 살 수 있남? 회사는 못 지켜고. 그거 아무나 못이야. 험한 고철상 상대하고 철거팀 상대하고 철강 회사 상대하고 경찰도 상대하는 일이요. 어휴. 애비 늙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애비 말대로. 비록 초등학교 밖에는 못 나왔지만 밑바닥 인생 전전해서 세상 이친 누구보다 빠삭이야. 애비가 재산 틀어쥐고 있어야 지서방이 네 옆에 남는 기요. 그래서 그런 기요, 멍청아. 아버지만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지서방은 갈라서면 남이지만 우더란 핏줄이요. 가봐요, 가자. 우리 시어머니 만났다며? 어? 사모님이 만나자 그러셔서. 밖에서? 뭘 하셔?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시길래 무조건 모른다 그랬어. 너한테 말하려다가 괜히 기분만 나쁠 것 같아서 안 했어. 이것저것 어떤 거? 뭐 얼마 버냐, 어머니 제주도 계신 거 맞냐. 남자들한테 인기 좋았냐, 유학 가서 동거했냐, 뭐 이런 건 안 물어봐? 그렇지 뭐.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 뭐라고 하셔? 어머니 알잖아. 뭐든지 뻥치고 확대 해석하는 거. 다음에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미리 말 좀 해줘. 당황했어. 알았어. 다음엔 바로 말할게. 은강아. 응. 그 얘긴 안 했지? 안 했지. 쓸데없이 뭐하러. 그래, 나가자. 자, 좋은 강 똥차 처분을 축하하며 똥차는 가고 벤츠가 온다. 벤츠도 싫다야. 당분간 차 안 타. 차 안 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군사한 놈 하나 낚아채야지. 자기야, 남자 꼬시는 법 좀 가르쳐줘. 자긴 나한테 왜 반했어? 자기가 나한테 반했지. 야! 당당한 자신감? 이뻐서 반한 거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내가 한 인기 했잖아. 여자들이 보통 내 앞에서 꼼짝 못하는데 어라, 얜 좀 다른 거야. 그게 내 수법이지. 그 수법에 걸려들어 아직까지 꼼짝 못하고 사네. 아유, 내 팔자야. 내 인생 최대 실수. 혼난다. 내가 당당한 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신감 있게 키우셔서 그래. 이래서 집안 환경이 중요해. 우리 미풍이도 당당하게 키울 거야. 아, 오다가 강 선배 전화 받았어. 강아지 나왔다고 한 마리 분양해준대. 데려다 키울까? 누가 키워. 집에 사람도 없는데. 은강아, 부모님 개 좋아하시면 데려다 키울래? 은강이 씨 강아지 무서워해서 안 돼. 강아지 무서워? 예전에 우리 집에 조그만 푸들이 있었는데 은강 씨 과외 올 때마다 방에 가둬놨었어. 어머. 그럼 지난번에 순둥이 엄청 무서웠겠다. 그것도 모르고. 그 강아지 암놈이에요, 순놈이에요? 순놈이요.
순놈 노노, 순놈 절대 안 키워요. 사람이고 동물이고. 대리 금방 온대. 오늘 은강 씨 기분 좋아 보여서 다행이다. 술 마시고 울고 불며 어쩌나 했는데. 은강이 잘 안 울어. 왜 안 울어? 예전에 우는 거 봤는데. 언제? 그게 한참 전인데. 자기 만나기 전인가? 그때가. 은강아! 정신 차려봐. 이렇게 해봐. 은강아! 괜찮아. 급하게 마셔서 그래. 여기 물 좀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요. 은강 씨, 정신 차려봐요. 물 좀 마셔요. 은강아, 가자. 자, 비켜. 아유, 안 되겠어, 어버. 정신없어. 저 상도동 갔다가 방배동 가신다고 하셨죠? 예. 상도동 어디 이쯤이죠? 집 알지? 아니, 안 가봤어. 한 번도? 어, 그러고 보니 한 번도 안 가봤네. 나도 동네만 아는데 어떡하지? 못 깨울 것 같은데? 집으로 가. 방배동으로 가주세요. 예. 고생했어. 은강 씨 이렇게 취한 걸 처음 본다. 겉으론 웃어도 속상했지 뭐. 빨리 소개팅이라도 해줘야겠어. 벌써? 은강 씨 성격에 바로 딴 사람 만날 것 같진 않은데. 자긴 은강이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더라. 누가 보면 은강이 오빠인 줄.
아, 장모님. 구서방, 혼자 왔나? 아, 예.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아, 무슨 꿈이요?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에 며칠 가실래요? 여기 있는 게 여러 사람 편하지. 고서방, 우리 바다. 겉으로는 대찬 것 같아도 속은 여린 거 알지? 나까지 없으면 고 하나 한 가지야. 내가 없어도 처한 그만 변치 말고 끝까지 아껴줘. 부탁하네. 바다맘 아플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네. 오늘 이 말 하려고 보자고 한 거야. 걱정 마세요, 장모님. 그럴 일 없습니다. 만두 사 왔어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중국집 군만두. 아버지가 내려오래. 어. 이건 월급 들어오는 입출금 통장. 이거는 주택 청약. 이거는 적금들인데 이건 1년짜리, 이게 3년짜리, 10년짜리. 통장 앞에 다 써놓았어. 그리고 이건 뭐냐? 이게 적립. 아유, 이게 뭐 이렇게 길어? 적립식 세공제용 개인용 IRP. 그거. 이게 세금 공제된다고 해서 들은 기요. 그리고 이건 노후현 특판 적금. 이거는 적립식 펀드. 그리고 이건 금 앞으로 된 적립식 펀드. 이건 천이 대학 학자금. 이거는 우니 거. 그리고 애들 앞으로 주택 청약도 있고 애들 이름으로 된 적금들. 그리고 이거는 보험들인데 자네랑 금아 이름으로 된 실손 건강 보험. 그리고 이거는 사망 보장되는 종신 보험. 이거는 나중을 위한 노령 연금 보험. 네 월급 하나도 안 떼먹었다. 처음에는 네가 어려서 관리 못할 것 같아 잠시 맡아주자 했던 건디. 그게 습관이 돼서 이날까지 온 기여. 떼먹으려고, 네 깍두기 뻗게 먹으려고 갖고 있던 거 아니여. 큰 산을 넘어온 사람은 산을 알아. 내가 넘어온 산 너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기여. 남철아, 내 눈엔 아직도 네가 17살로 보인다. 까까머리에 교복 입고 서 있던 모습이 서은이야. 49이나 됐는데도 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불안, 불안.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를 것 같고 돈도 허투루 막 쓸 것 같아서 내가 틀어주고 알뜰하게 불려주자 그랬던 기여. 네가 나한테 눈 불아리고 덤빌 땐 참 괘씸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월급 통장만큼은 네가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딴 오해는 마라. 1원도 안 떼먹었으니까. 갖고 가. 그렇습니다, 자네들. 뭐하러 홀랑 넘겨져요? 이러다 회사도 야금야금 넘겨달라 하겠네.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더 큰 걸 위해서 작은 거 하나 내줘야지. 보통 머리가 아니야. 딴 때는 서울대 개구멍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럴 때 보면 서울대 앞문으로 나온 게 확실해. 귀엽고 통장 뺏어가는 거 봐. 앞으로 지서방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내 딸이랑 사는 하는 내 식구요. 이랬다 저랬다. 병원 가봐야 돼.
어, 남순아. 저 아버지 병원비랑 남식이 전세금 보태라고 돈 좀 보냈다. 그래. 조만간 내려가 볼게. 네가 고생이 많다. 미안하고 고맙다, 남순아. 지서방 필요할 때까지 뽕 빼먹고 부려먹어야지. 지서방은 남이지만 우덜은 핏줄이요. 4년 동안 알았는데 그냥 문자만 띡 보내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 주려고 오신 거예요? 겸사겸사요. 부탁도 있고요. 잠깐만요. 저번에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궁금해요? 네. 말을 할까 말까? 장난해요? 그럴까요? 난 바다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정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다씨, 사람 너무 쉽게 믿지 마요.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요. 사람 조심하라고요. 누구를요?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 누구요? 아니, 꼭 누구라기보단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죠. 뒤통수는 꼭 가까운 사람이 친다. 궁금하면 결혼식 오세요. 밝혀드릴게. 차원이 형이랑 같이 와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축하는 못 해드리죠. 안녕히 가세요. 쟤 왜 왔다가? 봤어? 오다가 쇼핑백 들고 가던데. 신경 쓰지 마. 청첩장 놓고 가더라. 축의금 거들라 그러는지 철이 없는 건지 와서 축하해달랜다. 깽판에 쳐도 시원찮을 판에. 가, 잠깐 앉아봐.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 만나볼래? 됐네요. 순 넘은 강아지도 싫다니까. 봐봐. 아, 됐다니까. 훈남이지. 키도 크고 몸도 좋아. 41. 너랑 4살 차이. 나 아는 공장 사장. 직원은 한 30명 되고 30평대 브랜드 아파트 있고 성실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성격도 좋고. 그렇게 장점이 많은데 왜 결혼 안 했대? 일하느라. 나이 많아서 싫어? 어린 놈 질렸다, 야. 키울 놈 말고 다 큰 놈 만날래. 맞아. 네가 좀 기댈 수 있고 널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그럼 하는 거다. 예, 오늘 장을 많이 보셨네요. 예, 회장님 돈 많으시니 좋죠? 좋은 거 개코도 없어. 자식이고 사위고 전부 뜯어먹으려고 눈들이 그냥 시뻘개서 저거 언제 죽나. 목 빼고 기둘려. 맞습니다. 물려준다고 고마우나 하나요? 재산을 지내주면 다행이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가 죄인이에요. 자식 앞에 모가지 내놓고 산다니까요. 저 아는 손님도 이 조그만 건물 하나 있는데 부모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린다고 미리 증여해달라고 협박하니 협박해서 증여해줬더니 바로 연락 뚝! 분해서 못 살겠다고 제 앞에서 울어요. 등치가 산만한 남자분이 안 주면 안 준다고 벗겨서 못 살아. 주면 준 대로 천대받아 못 살아. 재산 있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제 낭심 친구가 있는데요. 응? 뭔 친구? 낭심이요. 예, 어려서 빨개 벗고 덜렁대면서 같이 컸거든요. 예, 걔도 택시했는데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으다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 마누라 사망보험금까지 몽땅 챙겨서 딴 놈 만나 희덕대고 사는 거 보고 전 절대 저축 같은 거 안 하기로 맹세했어요. 죽어서 염할 때 백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그게 뭔 의미 있습니까? 내가 번 돈 다 쓰고 가자. 사는 동안 즐겁게 살자. 이게 제 신조입니다. 부럽네. 저라고 뭐 맨날 좋겠습니까? 주변 여건이 따라줘야 말이죠. 큰 사이 될 놈이 공무원 합격했다고 바로 배신 때려서 골치 아파요. 나이는 먹었지 하는 일도 없지. 그 큰딸이 저기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 예, 맞습니다. 결혼한다고 잠깐 휴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는 나도 이제 70이 넘었다. 재산 문제 좀 의논하고 싶어서 불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재산 물려주시게요? 내가 그렇게 달라고 할 땐 안 주더니 뭔 바람이 불었대? 증여해 주시면 저야 땡큐죠. 너도 땡큐냐? 당연하죠. 니들 생각은 당장 받으면 좋겠다 이거요? 아, 그렇죠. 저희도 좀 일찍 받아서 쓰는 맛도 있고. 변호사 알아볼까요? 제 친구 그쪽 분야 전문가인데. 이 붕어 만디 생각은? 저도 뭐 아버님이 주신다면야 나쁘진 않죠. 지서방은? 물어보나 마나죠. 돈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예. 제 친구도 할아버지가 주식으로 넘겨주셨대요. 저희도 주실 거죠? 친손자 외손자 차별 말고 똑같이 주세요. 미풍아 너도 달라고 그래. 나도 돈 주세요 할아버지. 쬐끄만 것들이 돈만 밝혀. 우리 땐 돈이 뭔지도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돈덩거리고 태어난다니까. 엄마가 제일 많이 받을 거야. 아, 당연하지. 원래 다 우리 아버지 건데. 다들 필요 없다. 다들 가. 아니 물려준다고 불러놓고 성질은 내고 그래요. 촌씨라. 내가 언제 물려준다고 했남?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만 물어보았지. 니들한테 섭섭이야? 너 미풍애미 너도 그렇고 지서방도 마찬가지여. 자네도 똑같야. 톡 깨놓고 내가 돈 없다면은 집합 하란다고 제깨닥 집합 했겠냐?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여하지 마라. 증여? 앞으로 최소 20년간은 두고 볼지야. 외로워. 20년이면 늙어 죽겠다. 넌 안 죽지. 병원 가봐야 돼. 전부 뭐하러 불러갖고. 안녕하십니까. 한바다 사장님께 소개받은 4인분입니다. 애들 가르치는 일 하신다면서요. 무지 존경합니다. 안 만나봐도 멋지실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바로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요. 감사. 주말에 봅시다. 뭐 좋아하세요? 한중일양 중에 고르세요. 양식 합시다. 깔끔하게. 괜찮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네. 거기서 볼까요? 보시러 갈까요? 거기서 봐요.
제가 좀 성질이 급하죠. 은강 씨 빨리 만나보고 싶어서요. 사장님 안 계시니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쉬신 거 처음이죠. 명절날도 하루밖에 안 쉬고 결근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없이 일하시느라 전부 수고들 하셨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셨어요. 전 괜찮습니다. 자 이들 합시다. 네. 은산 씨 잘 있었어요? 할 말 안요. 몸살 좀 났어요? 이거 반칙인데? 이런 거 시키면 노동청에 신고한다면서요? 사장님이야말로 반칙이죠. 전화 한 통 없이 결근하시고 신고해버릴 거예요. 아이고, 봐주세요. 은산 씨, 고마워요. 덕분에 통장 찾아왔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사장님! 일요일에 뭐 하세요? 뭐, 특별히. 우리 캠핑 가요. 장인어른이 쓰실지도. 캠핑카 필요 없어요. 사장님은 몸만 오세요. 나머지는 제가 싹 준비할게요. 만나기로 했어? 오늘 저녁에 그냥 가볍게 만나보려고. 오,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적극적이었었죠. 남잔 적극적이어야지. 뜨뜸이 지금 간만 보는 놈 매력광. 내가 답도 하기 전에 다다다다다다. 네가 좋아서 그러지. 잘하면 옷 한 벌 얻어 입는 거니? 아직 만나지도 않았다고. 미풍아빤 너무 서둘렀다고 걱정해. 차원 씨가? 응. 이번엔 제대로 만나야 된다면서 네 걱정을 얼마나 하는지. 누가 보면 네 오빠인 줄. 한 사장님, 통화 좀 해도 될까요? 네, 사 사장님. 오늘 제 친구 만난다면서요. 네. 네. 네? 정말요? 은강 씨, 아무래도 만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실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에. 13살 딸 쌍둥이도 있고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도 알고 있나요? 네. 좀 찬찬 알아보지 그랬어. 미리 알았으면 안 했지. 이혼에 애가 둘이나 딸린 줄은 몰랐어. 은강 씨 실망했겠다. 주변 사람 전부 몰랐어. 아, 사람만 보고 한 건데
은강이가 오해했으면 어떡해? 그 사람이 은강 씨한테도 말했다며. 오해 안 할 거야. 자기가 설마 알고 해줬다고 생각하겠어? 그래, 지금쯤 만나서 얘기 잘하겠지? 어른들인데 뭐. 그깟 놈 잊어버려. 내가 우리 미풍 아빠 대학 동기 소개해줄게. 진짜? 우리 엄마 서원이 의사 사위 보는 거잖아. 어때? 잘생겼지? 너랑 잘 어울릴 거야. 병원 차려줘야 돼? 그럴걸? 우리 아빠는 당장 차려주지. 안녕하세요. 저 미풍 엄마예요. 다음 주에 미풍이 돌잔치한테 오실 거죠? 그래주신 감사하죠. 딴 게 아니고 제 친구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니 아니, 은강이 말고요. 제 결혼식에서 부케 받았던 친구요. 기억나세요? 진작 소개시켜주려고 딱 찍어놨었어요. 네네. 다음 주까지 숙제? 네, 선생님.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요? 안 바쁘면 나랑 저기 가서 김밥에 오뎅이라도 드실래요? 네? 아, 딴 뜻은 아니고 우리 조카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 인사로. 은강이 누나. 여긴 웬일이세요? 알바하는 집이 이쪽이라. 아, 예. 저 지금 퇴기 결혼식 가거든요. 아니, 누나가 때 빼고 강내에서 인간 만들어놨는데 친구만 아니면 진짜. 누나 근데 죄송해요, 정말. 뭐가요? 태기가 하도 부탁해서 그 여자한테 누나가 스토커였다고. 그냥 똥말봤다 생각하시고 누난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전 이만. 때 빼고 관까지 내준 놈 진짜 양아치네. 똥 세게 밟은 기분이죠? 나 그 심정 알아요. 나도 여친한테 차여서 꿀꿀한데 나 어떠세요? 나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아이, 비싸게 굴지 말고 우리 불쌍한 사람끼리 위로 좀 하고 삽시다! 불쌍한 사람끼리? 그쵸, 예. 서로 차인 신세끼리 불의 이웃 돕기 좀 하자 이거죠. 야, 내가 네 가루 보이니? 네 꼬라지를 봐. 인물이 잘났니, 키가 크니, 직업이 있길래 모아놓은 돈이 있어? 머리도 안 감아서 맨날 썩은 데나 풀풀 풍기는 주제에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삽질이니? 누나 집에 얹혀 사는 똥도 못 대는 주제에 누나한테 꼬질러서 쫓겨나게 해줘? 신랑이 신랑 자리 지켜야지. 은강아 이거? 아 누구? 나야. 결혼 축하해.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게 뭡니까? 열어보세요.
전 사위 되실 저 남자와 4년 동안 만났던 여자입니다. 최근까지도 만났죠. 며칠 전에도요. 따님하고 양다리 했더군요. 저도 따님처럼 아이도 낳을 뻔했죠. 아. 설마 순진하고 이쁘신 따님을 저런 사기꾼 쌤 양아치하고 결혼시킬 건 아니시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이야. 이 나쁜 자식아! 이 자식아! 사기잖아 이거! 잘했어 조가! 먼저 가서 차 뺄게. 꼭 이렇게 더티하게 깽판 쳐야겠냐? 먼저 깽판 친 건 너지. 너란 여자 진짜 빨가벗고 뛰어든 넌 네 친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꼬붕 시다바리 주제에 어따 대고. 그 말은 내 37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단 1초도 서 있을 수 없게 내 마지막 자존심 한올까지도 갈갈이 찢어발긴 말이었어. 그 말에 대한 보답이야. 좀 싱겁지만 조은강 진짜 뒤끝 장렬이다. 네 친구는 씀씀이가 바다 같던데 그래서 이름도 바다겠지만 알아. 네 친구는 커플링도 선물하는데 넌 뭔가? 조은강 좋아해. 넌 나쁜 강 또랑물 썩은 똥물이야. 맘대로 짓거려. 신부대기실이나 가보시지. 몽땅 다 DM 보냈거든. 우리 동영상까지. 이런 개 나쁜 야 권태리! 아니. 야! 아니. 아! 이쁜이, 향수 뭐 써? 왜요? 오빠가 사주시게? 아, 까짓거 사주지 뭐. 입 너만 보면 미쳐버리겠다. 어젯밤에 잠 안 숨 못 잤어. 오빠, 잠 안 오면 너튜브 봐. 나 먹방 시작했거든. 머리 뽑는 여자의 먹방 후가시. 야, 참나겠다, 야. 아이고. 배오빠, 백반두개 빨랑. 머리 잘랐어? 또 언년인데? 언년 아니고 놈이다, 놈. 어, 대그라. 이쪽에다 대. 아, 뭐하냐. 빨랑 들어가서 밥이나 차리지. 비상등 켜졌다. 아이, 켜지네. 나도 모르겠네. 비상등 소용없어. 막상 당하면 못 눌러. 나 예전에 강도 만났는데 목에 칼 딱 들이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비상등 켜지도 못해. 강도 만났어? 그래. 자꾸 어둠 골목길로 가자는 거야. 이상하게 자리를 바로 뒤쪽으로 앉으면서. 그러더니 칼을 목에 딱 들이대는데 어떻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분향시키는 대로 했지. 이 다 틀리고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택시 타고 달아나더라. 나중에 보니 큰 길가에 버리고 도망갔더라고. 아, 안 다쳤어? 왜 안 다쳐? 목이랑 손도 비고 그랬지. 그 뒤 다시 운전대 못 잡겠더라.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다가 식당이나 하자. 너희 형수 솜씨 좋잖아. 아, 그래서 이 유명한 해장국집 찾아가서 좀 배우겠다 했더니 식당 주인이 그래. 여기도 강도 있어요. 야, 다시 운전대 잡는데 석 달 걸렸다, 야. 야, 밥 먹자. 요즘은 카드 쓰니까 강도는 잘 없는데 택시비 먹기 가끔 당하지. 나도 지난주에 먹기 당했어, 중학생들한테. 쫓아가다 강도 못 뛰겠더라고. 아, 중학생을 어떻게 이겨? 그런 것만 아니면 세상 좋은 직업인데. 너 컵라면으로 때우지 말어. 그렇게 먹고 일하다 바로 죽는다.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더 먹을래? 아, 물론. 아, 왜? 재밌는데. 재밌어?
마누라 먹는 걸 그렇게 해볼 쭉 쳐다봐봐. 그년이 새끼를 낳아줬어. 살림을 해줬어. 그냥 구경한 거야. 아무 뜻 없이. 아무 뜻 없는 거 좋아해. 가봐. 그년 어디서 많이 보던 년인데? 미정원 아니야? 뭔 미정원? 그냥 먹방하는 여잔데. 맞아요. 미정원 아니에요. 어디 봐. 아, 뭘 봐. 아줌마. 집에 가서 봐. 아니야. 또 오랜만이라 감도 잃었다, 야.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이쁘다고 하면 90% 성공이야. 아예 이쁜이라고 부른다. 네가 그 뭐라 그랬지? 그 이쁘다, 이쁘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이쁘고 잘하는 거. 그 피가 말린다는 거. 피가 말리는 효과? 응, 그래, 그거 이쁘지도 않는데 이쁘다, 이쁘다 안 나오는 말 하려니까 피가 마른다 아주. 누가 이름 지었는지 아주 잘 지었어. 남녀 문제 전문가 인정. 따로 공부하냐? 노력 없이 되겠어. 말만 하지 말고 옷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빤스도 신경 써. 후지면 쪽팔려. 맞아. 목욕탕 가서도 빤스 후지면 얼마나 쪽팔린지. 이 빤스랑 바지랑 같이 뭉뚱거려서 한꺼번에 얼굴 물리면서 벗는다니까. 형도 그래? 자, 노령연금 나온대. 봐봐. 진짜네. 어, 형도 나오겠다. 난 아직이지. 한참 어린데. 뭐가 한참이야. 겨우 석 달 차인데. 늙는 건 질색인데 이거 하나는 좋네. 나라에서 늙었다고 돈도 주고. 어머. 좋겠다, 양반수. 금융치료 제대로 한다야. 말이라고? 아줌마, 설거지 하다 말고 뭐해? 빨랑 가봐라. 죽겠나겠다. 예. 나이스. 노크했다. 아직 한 시간 안 됐어요. 10분 남았어. 빨랫감 제때제때 내놓으라고 했지? 구석에다 꽁쳐놓지 말고 한번 입은 건 내놔 좀. 빨랫감 제때 내놓으라는 잔소리만 했다. 들어올 때 노크도 했고. 저것쯤 때 초등학교 5학년이 할 소리니 저게? 포기하면 편해. 엄마도 나 포기해. 누굴 닮았는지. 닮을 사람 닮았겠지. 고시 공부한다며? 비켜. 얘네 엄마가 고시원으로 내쫓았대. 새 아빠 때문에. 오, 진짜로? 어, 그러냐? 아, 자식보단 남자다 뭐 이건가? 비키라고 했다. 어쭈. 아, 엄마도 벌었는데. 우리 패밀리에 들어와라, 좋은 별. 우리가 구제해줄게. 딴 데 가서 알아봐. 학교 찾아오지 마. 창피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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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 야! 야! 뭐라고? 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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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좀 나올래? 어? 아저씨 뭔데요? 나 은별이 아빠다. 아, 새 아빠한테 밀려난 그 아빠요? 이게 저걸로 은별이 구제해주기 날 샜네요. 아, 가자. 이것들이 어디 그냥? 한 번만 더 우리 은별이 건들면 혼들 자라. 그렇게 뭐하러 덤벼? 그 쪽수도 안 되는데. 학교 찾아오지 말랬지. 아, 미안. 이거 갖고 와. 이거 학용품하고 빵 좀 샀어. 이딴 거나 사다 주면 장땡이야? 겨우 고시원에 살게 하면서? 봤지? 애들이 놀리는 거. 다신 찾아오지 마. 어떻게 안 찾아와? 아빠는 내 얼굴 보면서 꼴난 이딴 거나 사다 주면서 죄책감 덜어낼지 모르지만 난 아빠만 보면 열불나. 내가 어떻게 살든 신경 꺼. 은별아,
아빠가 좋은 방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아우. 아줌마 잠깐만요. 그 가방 좀 열어봐요. 왜요? 글쎄 열어보세요. 아니 남의 가방을 왜 열어보래? 사람 도둑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어볼래요? 경찰서 가실래요? 뭐요? 봐요 봐. 남은 반찬 싼 거잖아요. 사장님이 싸갖고 가라면서요. 버리기 아까워서 싸가는 걸 무슨 도둑질한 것처럼 사람을 잡는데. 어휴, 날도 추운데 열나는 거 봐. 아줌마, 제가 분명 손님들 먹고 남는 것만 싸가라고 했죠? 아, 남는 것만 쌌잖아요. 일부러 싸가려고 많이 만들잖아요. 안 그래도 식자재가 몰라 죽겠는데. 일부러 많이 만들어서 싸가시면 아줌마 양심에 털난 거죠. 어머머? 내 양심에 털난 거 봤어요? 내가 몇 번을 참았어요? 이럴 거면 관두세요! 지금 나 잘랐니? 네! 나이도 어린 게 사장이라고 봐줬더니 웃겨? 네가 뭔데 나 잘라! 나! 그딴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런 데서 일 좀 했더니 사람 우습게 보는데 더럽고 아니 거서 내가 관둔다, 내가! 나 잘린 거 아니다! 이따가 너나 먹어. 사람 뭘로 먹어. 왜 저래? 다 필요 없어. 삼겹살 구워서 나 혼자 먹어야지. 아, 외로워. 다녀오겠습니다, 장인어른. 어딜? 일요일인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어. 그럼.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코너 돌아서 오른쪽이야. 캠핑 간다면서 여긴? 사장님은 캠핑만 가면 양복이네요. 일단 들어가요. 네.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일단 앉으세요. 예. 자, 짠. 우린 지금 캠핑 온 거예요. 제가 캠핑 가면 잘해 먹는 음식이요. 이건 등갈비 구이, 소세지 구이. 뭐든지 구워 먹으면 맛있거든요. 신발도. 딩동댕. 이건 이것저것 다 때려놓고 끓인 고추장찌개. 캠핑 가면 빠질 수 없는 메뉴죠. 맛있겠다. 오늘의 술, 소맥 들어갑니다. 여기에 레몬을 살짝. 정말 캠핑장 온 것 같아요. 짠! 우리의 즐거운 캠핑을 위하여! 위하여! 어, 바다야. 단골 고객한테 예물 세트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속초 별장에 계신데 좀 갖다 달라는데. 어떡하니?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가 갈게. 대중교통 안 돼. 아무 택시는 안 되고. 알아. 너 부르는 단골 있지? 요금 넉넉히 드린다고 해. 알았어.
어떡하지? 그분 오늘 다른 일 있대. 알았어. 끊어봐. 오늘만. 아, 친구들하고 한 달 전부터 약속했어. 필드도 아니고 스크린이잖아. 한 번만 도와줘. 고객한테 설명은 은강이가 할 테니까 자기를 안전하게 태워다 주기만 하면 돼. 귀한 예물이라 아무차나 못 타서 그래. 안 된다니까. 회장님! 아유, 최희수 상무, 오랜만이요. 별일 없으십니까? 아유, 별일 있으면 연락이 갔지. 아니, 근데 지난번에 동생 결혼했다면서 내가 못 갔어. 동생 결혼요? 아닌데, 저 동생 없는데요. 아, 아니야? 동생은 없어? 초롱기업 최석 상무요. 동생 결혼한다고 가봐야 될 것 같아서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진짜라니까요? 에이, 설마. 캠핑 가면 재밌는 일 얼마나 많은데요. 아무튼 은사 씨 덕분에 캠핑도 잘하고 술도 기분 좋게 마셨어요. 겨울엔 밖에 다치면 추워서 못 자겠다. 한겨울엔 춥죠. 그래도 다 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 볼래요? 아, 생각보다 넓네요. 포근하고. 그쵸. 방에다 이런 거 쳐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겨울엔 난방 효과도 있고요. 은사 씨는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재밌게 사세요, 이제부터. 맘만 먹으면 되지 뭐, 까짓 거. 어깨에 잔뜩 올려놓은 짐도 좀 내려놓고요. 오! 짐 떨어지는 거 봐. 아버지랑 형제들이 걸려서 재미나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맛있는 것만 먹어도 걸려요. 그날도 안 들어가려고 버티다가. 아버지도 병원 입원하셨다 하고 셋째 전세비도 올려줘야 한다고 그래서 100개 들고 투항했어요. 언제부턴가 형제들도 나 만나면 손부터 쳐다봐요. 뭐 들고 왔나? 오늘은 뭐 안 주나? 헤어질 땐 돈 봉투 안 꺼내나? 눈이 계속 내 손만 따라와요. 내가 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그렇게 형제들 만나고 돌아올 때면 괜히 허전하고 쓸쓸하고. 내가 돈이구나. 그러니 돈만 붙여주고 안 만나게 되더라고요. 보기 싫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은산 씨한테 별말을 다 안 해. 내 속 털어놓은 거 은산 씨가 처음이에요. 털어놓으니까 좀 낫죠? 은산 씨는 언니랑 안 친해요? 뭐 안 친한 건 아니지만 사장님도 알다시피 언니랑 나 성격이 완전 달라요. 나이 차이도 좀 나고. 9살. 은산 씨 알게 해준 은강 씨가 고맙네요.
앞으로 집에서 쫓겨나도 사무실에서 추구려 자지 말고 여기 와서 주무세요. 허리 망가져요. 여기 누구네 집인데요? 빌렸어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두 번만 와요, 우리. 돈은 어디서 났어? 회장님한테 이번 달 장부검사 미리 받았거든요. 한 달은 안심해도 돼요. 딱 한 달만 쓰고 돈 뺀 거 도로 집어넣으면 돼요. 말도 안 돼! 이거야말로 횡령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요? 세상에 비밀이 어딨어요? 우리 이미 공범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방 빼요. 겁쟁이. 누구한테 마음 쓰이고 내 마음 아팠던 적 처음이란 말이에요. 난 그 마음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나가요, 우리. 나가서 얘기해요. 은사 씨, 이거 놓고. 이러지 마요. 왜요? 왜 안 돼요? 딱 한 달만 살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게. 은산 씨 이제 겨우 28이에요. 28이 뭐요? 딴 욕심 없어요. 책임 같은 거 안 져도 돼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요.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뽀뽀도 했잖아요. 내가요? 눈 떠요. 날 봐요. 얼른요. 그만 비켜요. 오해할 짓 하지 말아요. 안 해요. 후회 같은 거. 그거 알아요? 사장님은 시민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 미풍 아빠 너네 동네로 갈 거야. 고객분한테 설명 잘 드리고 사이즈 맞나 확인하고. 걱정 마. 한두 번이야. Thank you.
은강 씨. 맨날 이렇게 심부름해서 어떡해요? 괜찮아요. 하던 일인데요. 일단 두둑하게 받아요. 두둑하게 받아서 맛있는 거 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얌전하게 트렁크에 들어가 있으라 했어요. 우리 심부름꾼 둘이서 재밌게 갔다 옵시다. 좀 전에 풍선 불어 날리던데 은강신 진짜 풍선 좋아해. 애기 같아. 풍선 보면 기분 좋잖아요. 설레고 같이 빵 날아오르는 것 같고. 어려서부터 좋아했어요. 힘들 때마다 풍선 하나씩 불면서 소원을 빌어서 날렸어요. 속상할 때 풍선 불면 위로가 됐거든요. 어린애가 속상할 일 뭐 있다고. 오늘도 소원 빌었어요? 뭐라고 빌었어요? 안 가르쳐줘요. 풍선은 슬퍼요. 내 것 같은데 내 것이 아니에요. 줄만 놓치면 날아가 버리고 언젠가 터져버리고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안타까워요.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요. 어쩌면 가슴속에 몰래 부풀려둔 비밀스런 욕망일지도 몰라요. 풍선은. 속초까지 갔다 오려면 오늘 밤 늦게야 도착하겠어요. 오늘 밤 못 올 수도 있죠. 커지는 마음을 숨겨봐도 한 걸음 그대가 더 다가오면 뒤돌아서 차 막히면요. 결국 난 또 다시 흔들리죠. 내 가슴에 담지 못했던 기억나죠? 은경 씨의 조언이 나도 좋네요. 처음으로 너랑 캠핑한 날 너랑 눈이 마주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겁이 나. 널 잃어버릴까 봐. 아 이거 봐. 지금 당장 너네 집에 전화해. 뭐 하자는 거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무슨 뜻이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